그러면은 접수를 다듬어서요. 다듬어서 흰문제 싸가지고 물 한번 적셔서 보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20cm, 30cm 정도로 잘라서 자르고 신문지로 줄줄 말아 놓습니다. 그리고 겉에다가 이제 써야죠. 이런 식으로 써 놓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해놨어요. 한쪽에는 다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뿌릴 겁니다. 물 뿌리개로 물을 속에까지 젖을 수 있도록 몇 회에 걸쳐서 뿌려주고요. 그리고서 이 속에께 이제 그 물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비닐봉투에 담을 겁니다. 한두 시간 세워놓으니까 이제 물은 다 빠졌고요. 요거를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네, 작업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끝냈고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접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또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은 이거는 숙지 접목이니까 일이 하지만 녹지 접목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 방법인데 녹지 접목 그 잎이 있는 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냉장고에 하루 이틀이라도 보관을 했다가 꺼내서 접목을 하면은 훨씬 더 활착률이 좋아집니다. 요거는 제 나름대로의 그 경험이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방법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에는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온 접수를 가지고 해도 녹지 접목은 더 잘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3월 5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이제 접목을 열심히 할 건데요. 그러면 접목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접수를 서늘한 곳, 냉장고 등에 보관을 했다가 해야지 될까요? 그래서 휴면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건지 뭐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목바탕나무, 전문용어로는 공대라고 하는데 이 공대가요, 바탕나무가 막 물올림을 시작할 때 접수는 휴면 상태가 접목활착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안 해주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은 거고요. 접목이 아주 잘 되는 수종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굳이 뭐 안 해도 되지만 활착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온에 휴면을 시키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는 가급적이면 채취할 때 가급적이면요 남쪽에 벼슬을 보고 동해가 없는 거, 그 다음에 꽃눈이 적은 도장지 같은 거, 지난해 게 가장 좋습니다. 지난해 거. 그리고 접수의 길이는 잘라가지고 20에서 30cm 정도,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에 들어갈 사이즈라면 좋습니다. 연필 굵기 전후가 또 가장
무난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많이 올라올 때 이 바탕나무에서 물이 많이 올라올 때 하면요, 의외로 젖목 활착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우리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뽕나무, 산수유, 달래 이런 거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바탕나무에서 콸콸 올라올 때 하면 거의 다 젖목 불일치 해가지고 접수가 썩거든요. 녹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나무하고 이 접수의 관계도 고려를 해줘야지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예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계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계속합니다. 보통 저 중부지역에서는 1월달이나 2월 중순경에 접수 채취를 해서 보관을 해서 사용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멀리서 가져오는 경우에는 지난해 늦가을 이때 접수 채취를 해서 서늘한 곳 땅에 묻어 놓는 경우, 모래상자에 넣어서 서늘한 곳에 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 제가 하는 방법처럼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서 김치냉장고나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꺼내서 2시간 지난 후에 접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가장 사실은 편해요. 그리고 뭐 하여튼 냉장고에 들어가건 어디에 보관을 하건 간에 2개월 정도는 곰팡이가 안 슬어야지 접수 상태가 좋아서 접목 활착이 잘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인가 지지난해도 접수 보관해서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거는 2월 중순경에 주로 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3월 초에도 2차적으로 또 접수 보관을 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영상에 올려드렸던 단풍나무 접목 4월 초, 지난해 4월 초쯤에 했을 거예요. 접목 활착이 이런 식으로 잘 됐습니다. 신초도 꽤 자랐고 겨울도 잘 났어요. 자,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이거는 단풍나무의 빨간 거 산호각 단풍을 접목을 했는데, 요게 지난해 제가 접목을 하면서 의문을 드렸던 겁니다. 과연 4월 말 5월 초에 해도 접목이 될까? 근데 이렇게 4월 말 5월 초에 한 것도 접목 활착이 잘 됐죠. 네, 요것도 같은 시기 5월 초에 접목을 한 건데 수양 단풍이요. 요런 식으로 잘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접수 보관만 잘 돼 있다면 아주 이렇게 늦은 시기에 해도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3월 초에 이렇게 접수 보관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도 접목이 잘 됐습니다. 이거 황금 단풍. 영상에서 보셨듯이 단풍나무를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만, 4월 중순경에 했던 수양 단풍은 접목이 잘 됐어요. 그리고 4월 말 5월 초에 제가 접목을 하면서, 야, 이렇게 늦은 시기에 해도 접목이 잘 될까 했던 것도 영상에서 보셨듯이 접목이 잘 됐습니다. 그 얘기는 접수 채취를 늦게 해서 늦게 접목을 시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산 팔봉에 이주일씨, 은행 같은 거는 천상배씨, 이런 식으로 각 고을에 아주 그 수종의 아주 그 권위자들이 한 분씩 숨어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도 해본 사람만이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자들이.